오늘 좀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주식회사 곽부장 곽영훈 대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업종 좀 주목이 되고 있나요?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정 주류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또 투자 관련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주정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 보이고요.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, 그 인플레이션이죠.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가가 염려가 되는데 유가에 대한 상승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에 대해서 긴급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달되어졌고요. 두 번째는 뭐 전일 정부 사적 모임 민원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검토 발표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엔데믹 전환과 관련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돌입에 따른 뭐 주류주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MH 에탄올이라든가 창해 에탄올, 국순당, 한국 알코올, 무학 이런 뭐 주정주, 음식료, 주류주 이런 종목들에 관심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앞서 살펴봤던 에탄올 관련주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오늘 창해 에탄올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. 예, 저 보는 이유는 일단 차트 수급 실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회사 전체적인 재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가가 기업의 어떤 재무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할인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뭐 ROE가 7.39 정도 되고요. ROA가 5.1 정도 되니까 더불어서 영업이익률도 14.5 같으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뭐 차트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그렇게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됐습니다. 안 됐는데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세력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초기 국면 정도로 해설하고 있고요. 뭐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가가 이제 상승 초기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어서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국면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추후에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서 장애 에탄올을 선정을 했고요. 현재 가격이 13,750원입니다. 목표가 18,500원 잡고 손절가는 13,0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상해 에탄올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